마님 낙관론이 만연할 때는 좀 이익도 챙겨두시고 누가 많이 빠졌을 때는 좀 사보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지 같이 흥분하고 같이 두려워하는 상황에서는 시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조금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최근의 장세에 편승해서 조금 가짜 성장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숨어 있거든요. 네네.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올해는 굉장히 클 거기 때문에 투자라는 걸 한마디로 정의하면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네. 세상과 나의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행위가 투자다. 이제 막 주식시장에 뛰어든 분들이 나에 대해 성찰하고 시장을 보는 눈을 기르길 원하는 김한진, 윤지호, 김동완의 투자 원칙과 인사이트를 공유합니다. 주식의 시대, 투자의 자세에서 확인하세요.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KB증권의 김일혁 팀장님과 함께 뭐 미국 상황들 또 전 세계 체크 포인트들 한번 짚어보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우리 팀장님 차분하게 아침 월요일 아침 이렇게 또 열어주시는데 자 일단 뭐부터 좀 우리가 봐야 됩니까? 뭐 시장의 펀더멘털 같은 것 들부터 좀 점검을 해봐야 되나요? 네, 저희 지난주에 준비했던 내용들인데 사실 네. 당시 게임스탑 때문에 다들 되게 정신 없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 뭐 지난주에 아주 짧게 뭐 언급되고 그냥 지나갔었는데 네. 지난주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들 그리고 최근에 업데이트된 것들을 쭉 한번 모아서 네. 이렇게 제가 말로만 하니까 사실 이렇게 감이 잘 안 잡히셨던 것 같아서 오늘은 차트를 좀 여러 장을 네.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첫 번째 야. 그림을 보시면은요 네. 시장 상승세가 1월 둘째 주 지금부터 이제 둔화됐던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네. 추가 지원안이 좀 지연될 수 있다는 걱정 바이든의. 특별히 바이든 대통령이 협치를 한다고 하니까 아우 협치하면은 오래 걸리겠네 이런 생각들이 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는 백신 공급엔 좀 차질이 있을 거다 뭐 이런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현지에서는 50개 주 중에 공급 차질을 빚고 있는 주가 50개다.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왔습니다. 모두가 지금 공급 차질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백신 쇼티지라는 이 표현이 뭐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야 이거 백신 기대를 우리가 너무 앞당겨 온 거 아닌가? 이제부터는 좀 안 좋은 소식들이 오히려 더 가격에 반영돼야 되는 거 아닐까 네, 네. 이런 걱정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하나씩 저희가 살펴보면요. 추가 지원한 먼저요. 제가 뭐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이것들을 크게 걱정하지 않고 굉장히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씩 따져볼게요. 그림 두 번째를 보시면은요. 바이든 대통령이 일단은 공화당하고 이 부양안에 대해서 협상을 할 수 있는데 이 안에 이제 기사는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근데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공화당과 협상할 수 있는데 추가 지원은 처리가 시급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급하니까 공화당이 혹시라도 천천히 미적지근거리는 모습을 보이면 그냥 우리 혼자 하겠다. 그게 이제 조정 절차를 통해서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은 이미 단독 처리 의사를 대통령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다 밝힌 상황이고요. 그림 3번 다음 걸로 가보시면 이게 2월 5일이니까 지난주 말에 나온 뉴스인데 의회가 뭐 중요한 단계를 지났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공화당 GOP는 공화당인데요. 공화당의 필리버스터의 위협을 피해서 코로나 19 추가 지원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있는 이제 뭐 그런 단계를 지나왔다라는 건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필리버스터는 아시겠지만 상원에서 60표가 돼야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60표가 안 되면은 총 100석 중에 네. 60석이 안 되면은 필리버스터가 계속 이어지면서 법안 통과가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필리버스터라는 게 이제 그 계속 지연시키는 거죠. 네, 반대하는 입장에서 네, 네. 진행 발언을 하시는 건데요. 지금 의회 상황을 보시면 파란색이 민주당, 빨간색이 공화당인데 하원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일단 왜냐하면 여기는 과반의 찬성만 있으면 법안 통과가 다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상원은 60석이 있어야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60석이 필요한데 이것도 이제 조정 절차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조정 절차라는 걸 통해서. 과반의 찬성만으로 법안 통과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한 절차가 예산 결의안인데요. 네. 그래서 예산 결의안이 통과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말에 상원과 하원에서 예산 결의안이 통과됐고 한마디로 민주당 과반의 찬성만으로 요 추가 지원안이 통과될 수 있는 통과시킬 수 있는 조정 절차를
할 수 있게 된 네.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상원에 민주당 파란색에는 50 더하기 1이라고 쓴 거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부통령이 상원의장이기 때문에 네네. 과반이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죠. 상원 50석 민주당 50명이 그러면 다 찬성해?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음 페이지로 가서 보시면은요. 이게 웨스트버지니아의 우리나라 따지면은 경북 정도라고 이제 보시면 될 텐데 네. 웨스트버지니아는 이제 보수 색채가 좀 강한 곳입니다. 거기에서 상원 의원을 하고 계신 민주당 의원분이 계세요. 조 맨친이라고 우리나라로 굳이 따지자면은 뭐 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 같은 포지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분이 사실 이 보수 지역에 계시다 보니까 보수 성향이 우세한 지역에 계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수적인 색깔들을 뭐 적지 않게 띄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나름 중도파로 분류되는 분입니다. 당은 민주당이지만 네네. 네. 그래서 이분은 뭐라고 했냐면은 가게 1인당 $1,400 추가 지급하는 거 나는 일단 반대다.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너무 많은 현금을 주는 것 같다. 네. 라는 입장이시고요. 최저 그 연방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 임금 인상에도 일단은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최근에 한 이야기가요. 팬데믹 피해를 입은 사람들만 선별해서 현금 지급을 한다는 전제 하에 나는 이제 민주당 조정 절차에 찬성 투표하겠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50대 50이고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 타이 브레이킹 보트를 이렇게 던지면서 이게 통과될 네.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럼 민주당은 50석 다 뭐 혼연일체 되어 있는 거야?라고 이제 의구심이 생길 수 있는데 아 그렇다. 지금은 그래서 가게 1인당 $1,400 추가 지급하는 것을 좀 지원 대상을 좁히면서 요 분을 설득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면은 민주당의 50명이 모두 다 찬성하고 공화당 50명은 다 반대할 텐데 거기에 이제 부통령이 찬성 투표를 하면서 통과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요게 1.9조 달러인데 저희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 1.9하고 1 사이가 있다면 1보다는 1.9에 더 가깝게 갈 것 같다. 네. 정확히는 1에서 1.5 사이가 될 것 같은데 1.5에 더 가깝게 갈 것 같다. 시장은 1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위보다는 아래를 전망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데 시장 예상을 훨씬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건데요. 그게 사실 이런 논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제가 말로만 했을 때는 이런 것들이 잘 와닿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하나하나씩 보다 보니까 아 그래 김부겸도 그러면 이렇게 찬성한다는 거지 뭐 이렇게 보시면은 현재로서는 큰 무리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그림 5번을 보시면은요 현재의 쟁점은 가계 현금을 지급하는 기준이에요. 연간 소득 기준이 있는데 공화당 안은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네. 보시면은 면적이 이 빨간색만 있는 것과 빨간색에 파란색이 더해진 것 당연히 이 민주당 그리고 바이든 안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현금을 지급해주겠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공화당은 대략 한 5만 불 정도 버는 사람들 연간 5만 불 버는 사람들까지는 $1,400를 주자. 4만 달러까지는 지급해주고 쭉 네. 5만 달러까지는 점점 적게 줘서 이게 네, 줄어든 페이지 거예요? 아웃을 시켜서요. 그래서 5만 달러면은 이제 5만 달러 이상은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게 현재 공화당 아니고요. 민주당은 네. 7만 5천 달러까지는 $1,400를 못 주고 내려오는 서서히 사선이라는 게 그 뜻이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연간 소득이 $100 많아질 때마다 현금 지급을 $5씩 빼는 걸로 그렇게 이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페이지 아웃 되는 속도도 공화당은 훨씬 빠르죠. 가파르네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급되는 사람이 확연히 뭐 적습니다. 네. 참고로 민주당 아니면은 90% 이상의 미국 사람들이 지급을 받는다고 하고요. 아, 어지간하면 다 받는다. 네, 그리고 저게 이제 가게가 아니라 1인당 받는 거죠, 1인당. 네, 1인당 받는 거. 1인당이에요. 한 집이 아니고. 꽤 많이 주죠. 네 그리고 공화당 안으로 하면은 그보다 한 25%포인트 정도는 적게 받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꽤 뭐 적지 않은 분들이 이제 받으시는 거기는 하죠. 저희는 시장을 볼 때 사실 일정들을 하나씩 확인을 하면서 가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도 일정을 좀 확인해 보면 그림 6번에 보시면 요게 의회 일정을 저희가 좀 파악해 볼 수 있는 발언들인데요. 네. 왼쪽에는 낸스 펠로시 하원 의장이시고요. 민주당 분입니다. 하원 의장이라고 하니까 조금 뭐 어색할지 모르는데 이분은 민주당에서 현재 이제 권력 1인자 그 대통령을 제외 대통령 부통령을 제외하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우스는 이제 하원인데요. 하원은 2주 정도 이내로 요거를 통과시키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2주 뒤면은 2월 22일 일단은 이게 예전에 제시했던 목표입니다. 네. 오늘이 2월 8일이니까 그렇죠. 2주 정도 지나면은 2월 22일 그다음에 상원 오른쪽에 척수머 약간 좀 섹시하게 서 계신 요분 그 척수머 상원 의원 요분은 네. 민주당의 상원 원내대표세요. 네. 아, 요게 다 두 분 다 공식 사진들입니다. 네. 근데 민주당은 3월 중순까지 이걸 통과시키는 게 목표다라고 했는데 이유가 네. 뭐냐면은 3월 14일이 작년 말에 통과했던 추가 지원안에서 추가 실업수당 지급되는 기한이 여기까지예요. 한마디로 이때 3월 14일까지 또 다른 지원안이 나오지 않으면 추가 실업수당이 그러네요.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급해지는 거죠. 그래서 네.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말에도 약간 급하게 통과가 되는데 이유가 그때 작년 뭐 12월 28일이 되면은 요거 끝나는 거였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고준하게 통과를 빨리 하자. 그래서 요거 다 끊기면은 뭐 반발도 상당하고 상당히 사람들이 어려워진다. 네. 그러니까 요거 연장시키자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3월 14일까지는 연장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내용들. 근데 저 미국 의회 저 양반들도 일을 열심히 안 하네. 그런 중요한 일을 뭘 그 기한을 3월 24일 뭐 14일 빨리빨리 할 거 빨리빨리 하고 일을 해야지. 설득할 다 해보니까 저기도. 일단은 바이든 네. 대통령이 1.9조 그 추가 지원안 제시했을 때 네.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을 많이 없었어요. 네. 듬성듬성 큰 굵직굵직한 것들만 제시를 했는데 그러다 네. 보니까 세세하게 이제 법안을 마련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 네. 것 같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추가 지원안 이거에 굉장히 그 관심을 가져야 된 이유가 뭔지 한 번만 좀 상기를 시켜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일단은 네. 이 추가 지원안이 나오게 되면은 네. 현재 팬데믹 충격으로 상당히 힘들어 있는 사람들을 충격을 좀 경감시키는 네. 그런 조치들이고요. 이게 나온다면은 코로나 19 때문에 이렇게 생긴 충격, 네. 그 충격이 서서히 이제 고용 시장도 회복하면서 회복이 되겠지만 네. 회복되는 시간이 워낙 오래 걸리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영구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거든요. 경제가 네. 예를 들자면은 일자리에서 오랫동안 벗어나면은 자신감을 잃게 되고 네. 그러면 가정이 혹시라도 해체가 될 수 있고 근데 그런 위험들로부터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조치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고 그거 네. 외에는 코로나19 대응을 빠르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예산 투입이 돼야 되죠. 네. 근데 그런 예산들도 여기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이게 이제 통과가 되면 아무래도 증시에도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경제가 회복될 때 회복되는 네. 속도도 훨씬 탄탄하고 건강하게 올라올 수 있겠죠. 뭐 저는 뭐 1.9조 원 모두에 찬성하고 뭐 저의 개인적인 의견 뭐 그런 건 아닙니다만 네. 네, 지금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주장들을 바이든 대통령은 계속 하고 있고 뭐 고용 지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왔는데 썩 좋지는 또 안 하는데 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요거 다 회복되려면은 10년 걸린다. 그러면서 좀 세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이제 네. 정말 필요해.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나온다면은 당연히 주식시장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안 좋은 건 뭐 있습니까? 안 좋은 게 있으니까 또 공화당은 반대를 할 거 아니에요? 돈을 너무 많이 쓴다라는 네. 거고요. 정부 부채 과연 감당할 수 있겠나? 정부 감당할 수 없다. 작년 말에 9천억 달러를 지급을 했고 이게 네. 집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소위 이제 그게 도장 마르지도 않았는데 1.9조를 또 한다는 거는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하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정부 지방정부 지원하는 게 3,500억 달러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런데 공화당은 반대입니다. 하지만 공화당에 소속돼 있는 주지사들 시장들은 찬성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급하니까 네네네. 너무 힘들다. 일단 세수도 좀 만만치 않고 이렇게 좀 많이 줄었고 하다고 하는데 뭐 생각하는 것만큼 엄청 큰 충격은 또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재산세나 이런 걸 상당히 좀 많이 거치고 있다고 또 합니다. 하지만 이제 장사가 안 되니까 그런 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뭐 세수 뭐 확실히 줄어들었죠. 굉장히 네. 많이 줄어든 상황이라 이런 거에 지원을 좀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정부가 돈을 써주기를 시장도 많이 기대하고 있고 그 기대가 가격에 또 뭐 적잖게는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은 요거 안 나온다고 하면은 당연히 시장은 좀 충격일 건데 저는 이제 그럴 가능성이 생각보다 많지는 많다.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두 번째가 이제 백신. 백신. 네. 네. 아까 쇼티지 얘기도 좀 해주셨는데요. 네, 네. 지금 백신 공급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 그 우려는 되게 많이 정말 빠르게 낮아지고 있고요. 저는 미국의 미래를 한번 영국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영란은행이 지난주에 네. 경제 전망 업데이트를 했는데 굉장히 특이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연간 전망을 전반적으로 낮췄는데요. 하반기는 꽤 좋을 거라고 했어요. 올해? 네, 올해. 이유는
이 백신 보급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니까 좋을 거다. 한마디로 이제 백신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를 아주 공식적으로 이제 좀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림 7번을 보시면은요. 이게 영국의 그 백신 접종하시는 분들 이 숫자, 이게 일자별로 보여드린 건데 현재 목표는 2월 14일 밸런타인데이가 되면은 이게 좀 바이러스에 취약한 분들, 70세 이상 초고령자, 그다음에 의료진, 요양병원 종사자 이런 분들 백신 접종이 완료가 됩니다. 네. 5월 중 하순이 되면요 모든 성인이 백신 접종을 끝내고요. 2월 14일이면은 2월 14일이면 일주 남은 거네 거의. 네, 그렇죠. 그쵸? 얼마 네. 안 남았습니다. 네, 네. 이번 주 말이죠. 네. 다음 주 일요일이네요. 그리고 전 국민이 맞는 거는 또 6월 하순. 그래서 집단 면역을 향해 가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니까 자, 이 스케줄대로만 간다면 사실 하반기는 경제활동을 네. 상당히 빠르게 사람들이 정상화시킬 수 있다라는 전망을 당연히 낳게 하죠. 네. 미국의 경우를 그래서 저희가 좀 살펴보면요. 그림 8번에 보시면 영국이 현재 이스라엘, UAE 다음으로 가장 접종 속도가 빠릅니다. 인구 대비해서 봤을 때요. 3등이 영국인데 큰 나라 중에 1등이죠. 네. 네, 영국 다음이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의 뒤를 상당히 빠르게 쫓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구 대비 백신 접종자 비율이 이스라엘, UAE, 영국 다음이 이제 미국이고 뭐 이스라엘은 저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지금 60% 이상 네. 접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작은 나라니까 가능하다고 봅니다. 영국, 미국. 그래서 저희는 이제 미국이 영국하고 상당히 비슷한 궤적을 따라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영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단 면역을 향해서 빠르게 간다 가고 네. 하반기 되면 경제가 뭐 엄청 빠르게 정상화될 거다 이런 전망을 한다면 저희는 미국의 그런 전망을 하는 게 전혀 이상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림 9번을 보시면은 제가 지난번에 드렸던 말씀이죠. 3차 확산이 마지막 확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였는데 지금 뭐 일별로 나온 것도 있지만 7일 평균의 빨간색 선을 잘 보시면은요. 미국의 일간 신규 확진자 수가 1차 확산이 3월이었는데 그때는 일 평균 2만에서 3만 명 정도가 신규 확진을 받으셨습니다. 네. 2차 확산이 6월에서 7월 즈음이었는데 그때는 5만에서 7만 명 정도가 이제 확진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3차 확산은 4분기 때 진행이 되는데 이게 정점이 30만 명 찍고 지금 뭐 12만 명 정도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지금 3차 확산의 7일 평균이 2차 확산 때 평균인 뭐 5만에서 7만 명 정도 수준으로까지 떨어진다면 저는 상당히 빠르게 경제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 시점을 빠르면 2월 말. 2월 말? 네. 그리고 2월 올해 이번 달 말이요? 이번 달 말. 네. 그리고 늦어도 3월 중순 정도까지는 2차 확산 정도 수준까지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저 이렇게 하면은 되게 놀라셨는데 사실 지금 시장의 생각 컨센서스를 똑같이 가지고 계시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그렇다고 생각하면 놀랄 수 있다는 거죠. 놀란다면 네, 시장은 크게 기대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저는 오히려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바이러스 이게 떨어지고 있다는 거를 네. 다들 보고는 계세요. 그렇지만 이제 슬쩍슬쩍 보세요. 그런데 이게 2차 확산 수준까지 빠진다면은 네. 진짜 저는 상당히 빠르게 사람들 경제 활동 자신감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참고로 지난주에 존슨앤존슨이 네. 긴급 사용 신청을 했습니다. 모더나하고 화이자의 예를 들어본다면 3주 정도 걸릴 건데 네. 2월 26일 날 그 회의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외부 패널들 모아놓고서 이거 승인해줘야 될까 하는 이제 회의가 있고 그때가 되면 이제 통과가 큰 문제가 없으면 되겠죠. 네네. 그러면은 2월 말일부터는 이게 보급이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3월부터는 이제 막 존슨앤존슨 백신도 공급이 된다는 건데 네.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만 맞아야 되고 한 방이죠 한 방. 네, 금액은 화이자 4분의 1, 모더나 3분의 1. 그 다음에 보관도 너무 쉽고. 이제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꽤 있다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이게 4월 말까지 6천만 회 보급이 일단은 목표였는데 그거 네. 맞추긴 좀 어렵다라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3천만 회 이렇게까지는 아닐 거예요. 뭐 4, 5천만 회 아니면 이 정도 이제 보급은 되겠죠. 네. 그러면 모더나 화이자 요거 다 합하고 본다면은 저희는 집단 면역으로 가는 속도는 상당히 빨라질 거라고 보는데 일단은 존슨앤존슨 제외하고 네. 그림 10번을 보시면요 저희가 화이자 그 모더나 두 개만 볼게요. 요 공급되는 스케줄을 제가 이제 막대에다가 그렸고요. 네. 백신을 2회 이건 다 두 번 맞아야 되는 네. 백신들이니까 2회 접종 받아서
면역을 확실하게 다 확보한 사람들 수만 저희가 이렇게 쭉 차트를 보여드렸습니다. 여기서 전제는 존슨앤존슨 백신 공급이 안 된다가 전제고요. 그다음에 일간으로 접종하는 것은 150만 회가 접종 일단 목표인데 네. 그것도 더 이상 늘지 않는다가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인 전제를 제가 지금 깔고 있는 겁니다. 천천히 갈 거라는 그 전제 하에서도 미국도 8월 말이면 집단 면역 여기는 이제 미국 성인 2억 900만 명인데 2.1억 명의 네. 80%인 1.7억 명 정도가 이제 백신 접종이 되면은 저희는 집단 면역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저희는 이게 8월 말 근데 4월 이게 집단 면역이 딱 됐을 때 자 요 이땅 자 시작 그다음부터 경제 활동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전부터 사람들은 백신 맞은 사람은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돌아다니기 시작할 거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존슨앤존슨 백신을 맞으면 걸릴 수 있는데 큰 네. 병으로 가지 않는다. 입원 없었고 돌아가신 분 없었고 하면은 백신 맞으면 네. 좀 자신감 있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말이 8월이지 저는 그보다 훨씬 더 빠르게 경제활동은 정상화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해요. 이거는 참고로 존슨앤존슨 백신 없고요. 네. 그다음에 150만의 접종 더 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보수적으로 잡은 게 이 정도라는 네.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보다 더 빨리 그래서 이거대로라면 지금 늦여름인데 지금 너무 주식장이 같나요? 너무 낙관적인지 모르겠는데 여름 초여름? 미면? 네. 아니면은 늦봄 정도에도 저는 예, 뭐 집단 면역까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의 경제 활동은 꽤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뭐 업종들 굳이 말씀드리면 경기 민감 업종 중에 산업 업종 네. 여기에는 뭐 항공 이런 애들 들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경기 소비 업종 여기에는 호텔, 레스토랑, 뭐 레저 이런 애들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팬데믹 때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두 업종이 네. 예상보다 좀 빠르게 올라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고 이렇게 놓고 보면은 시장이 지금까지 걱정했던 게 야 이거 추가 부양책 될까 협치한다는데 종화당은 싫어하고 그러면은 한참 협상하겠네 한참 걸리겠네 하지만 스케줄로 보면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고요. 자, 그러면요 네. 미국이 예를 들어서 뭐 늦봄 혹은 뭐 초여름 정도에도 상당히 빠른 백신 접종 그리고 경제 활동에 굉장히 예상에 빠른 재개. 예상이 된다면 미국 쪽에 더 저 예를 들면 제가 뭐 주식을 한다고 치면 미국 쪽에 더 비중을 늘리는 게 좋은 선택일 것 같기도 하다가도 미국 쪽에는 이미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서 미국 쪽으로 경제활동이 재개됐을 때 잘 수출할 수 있는 우리나라나 중국 주식이 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네 미국은 아무리 뭐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훼손이 너무 많이 당해서 아 좀 어두운 것 같다는 느낌도 좀 들기도 하고 네. 어느 쪽으로 선택하는 게 좀 더 현명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미국의 비중을 약간 더 실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네, 한국도 좋지만 사실은 한국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출의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네. 수출의 혜택이 지금까지 전혀 없다가 살아나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에 계시는 동안에도 물건들은 네. 다 온라인으로 사서 네. 쓰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그 수요가 아주 빠르게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네. 오히려 미국 내수 그다음에 서비스 쪽에 수요가 더 빠르게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네 저희는 미국 주식이 더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유럽은 상황이 조금 달라요. 긍정적이진 않아요. 일단은 백신 공급이 약간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고 유럽은 영국의 변이 바이러스가 좀 빠르게 퍼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네네. 지금 유럽 쪽의 리서치 자료를 보면은 제가 뭐 자료를 따로 보고 있는 건 없는데 누가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보게 된 거는 3월 달에는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상당히 빠르게 확산될 거다. 그래서 유럽은 네. 오히려 지금은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데 이게 다시 좀 늘어날 거라는 전망도 있더라고요. 네. 그걸 보면은 아 유럽에 비해서 미국이 좀 괜찮을 것 같고 요거 신규 확진이 미국하고 유럽하고 요 모멘텀 차이를 계산해서 보면은 네네. 유로하고 달러 환율하고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달러가 강세로 갈 수 있는 환경이기는 한 것 같아요. 네네네. 이거는 신흥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에는 아주 긍정적인 그 요인은 또 아니고요. 그다음에 달러 강세로 갈 때 미국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그다음에 미국의 기업 이익에는 기업 이익까지는 아니지만 밸류에이션 네. 멀티플에는 또 좋은 일이라서 사실 그렇게 보면은 미국 주식이 뭐 조금 더 좋다고 네. 미국 담당해서 그런 미국의 코로나 피해주들 코로나로 인해 많이 피해 맞습니다. 입었던 특별히 고주들. 서비스 쪽 피해를 많이 항공이나 여행이나 맞습니다. 뭐 네네. 크루즈 호텔이나 네. 네. 그쪽을 좋게 보신다 이거죠. 그러니까요. 벌써 뭐 지금 카니발 얘기하고 뭐 고잉 얘기하고 막
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 이제 그 김세한 연구원, 고은배 연구원 같이 나왔을 때 네.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이유가 세계 여행, 그러니까 밖으로 나간 해외 여행들은 많이 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나라들마다 이제 백신 접종하는 상황들이나 이런 것도 너무 다르니까. 하지만 국내 여행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국내 여행만 하는 미국인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 이런 네. 애들은 저희가 그래서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네. 좋게 보신다는 네. 우리 김일학 팀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김일학 팀장님과는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네. 하고요. 잠시 후에 여러분이 지금 굉장히 채팅창에도 많이 써주고 계신데 야, 지금 채팅창이 지금 양쪽으로 나뉘어가지고 애플카 기아 팔아야 된다, 사야 된다. 현대차. 네, 여기 제일 지금 관심 많으신 것 같아서 저희가 또 준비했지 않습니까? 네, 권순우 기자와 함께 네. 애플카의 우리나라 생산 요 여부에 관한 가장 최신의 가장 정확한 비교적 가장 빠른 정보를 여러분께 잠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올 거고요. 우리 김일학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